이건 책으로 넘어가보겠네요. 다음으로 가주시고요. 네, 오른쪽으로 가주시고. 네, 왼쪽으로 시간 설정을 해주시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성우 씨는 어떤, 자연스럽게,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네. 축하한데요. 기억이 좀 축하한가요? 자, 다음으로 가주시고. 오른쪽으로 설정 가주시고요. 네, 왼쪽으로 가주시고. 네, 고맙습니다. 이승우 다음에 만약에 또 정글에 갈 기회가 있다면 우리 B2B님들처럼 또 2인 1조로 동반 입대를 하면 어떨까? 네. 동반 입대를, 뭐, 승윤이랑, 그 한 명 서운할 때 이름 안 불리면. 승윤이랑 진우 형 둘이 가서, 네, 좋은 케미 알콩달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뭐 정글 가기 전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조언 들은 게 있으신가요? 네. 아, 같은 회사에서 송윤 형, 네, 아이콘의 송윤혁이라는 친구가 자기 꼭 정글버스 PD님에게 한번 어필도 해달라고, 네, 한번더 가까울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요. 그래서 뭐 윤영이가 이제 뭐 나이프 챙겨가면 된다, 뭐 챙겨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, 네, 감사히 조언 받았습니다. 조언이 이렇게 쓸만하시던가요, 조언이? 네, 나 별로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. 네, 네. 기사 쓰지 말아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